안녕하세요. 이번 마이네임에서 오혜진 그리고 지우 역할을 맡은 한소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네임에서 마수대 에이스 전필도 역을 맡은 배우 안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필도라는 아이는요, 일단 마수대에서 아주 강단 있고, 그리고 에이스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내는 그런 형사이고요. 소신을 가지고 마약 수사대에 임해서 지금 약쟁이들, 마약 사범들을 다 잡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다가 이제 지우를 만나게 되고, 지유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드라마를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만남은 리딩을 하거나 그런 장소가 아니라, 첫 만남을 액션스쿨에서 했어요. 소희 씨를 액션스쿨에서 했는데, 땀에 흠뻑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열정이 넘치는 걸 보고 좀 많이 놀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저희가 둘이서 합을 맞춰서 액션씬을 해내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연습량 때문에 그런 시너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단단하지만 서로 미리 밀어당기는 그런 케미도 나온 것 같고, 효희 씨 덕분에 좀 많은 추억이나 좀 많은 재밌는 신들을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전작을 너무 잘 봐가지고 약간 무섭진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되게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액션스쿨에서 이제 막 같이 막 으쌰으쌰 할때 뭔가 보현이 오빠가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주는 듯한 그 순간, 예. 리더십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운동을 하셨었으니까 이제 뭐 유리 오빠도 그렇고 이제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합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상대방과 합을 맞추고, 그 맞춘 것들이 한 신이 완성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합 맞추는 부분들을 찍어주거나 서로 공유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그 촬영 전한두 달의 시간 때문에, 두 달간 시간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약간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말이나 얼굴이나 뭐 그런 쪽으로는 표현해도 몸으로 사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제가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장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본을 봤을 때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고, 이거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인간 수업을 너무 재밌게 봐서요. 김진민 감독님의 팬이 돼서 꼭 같이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대본을 딱 받고 너무 술술 읽히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게 한 번에 푹 빠져서 계속 읽게 되다가, 또 언젠간 한번 액션 누아르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작품을 만난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